대서동 그 3구역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사례에 협박을 받고 있는데. 아, 뭐야? 어?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뭐 어때요? 왜 가요? 시장님. 시장님이 없어졌어. 어디 빠지네요. 근데 3 아, 설마 최영사? 최영사 변소 왔다고? 와, 최영사다. 전지수 씨. 지수야? 문기자가 왔습니까? 문기자가 간 거 같네. 아, 좀, 야, 꽁꽁. 잠깐만, 내 오른팔을 주웠어? 시행사 대표 죽나 보다. 야, 뭐야, 좀 앉아보시죠. 이건 아무리 대화를 풀어봐도 의심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저번에도 민규를 한번 1편에서 묶었다가 민규 나오면서 민규가 못 죽었어. 맞아. 근데 계속 있어. 똑같은 상황이 승철이거든? 이번 팀 짱. 한번 제가 묶여 있을게요. 어, 묶어야 돼요. 나 아니라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풀어내죠, 이거. 저 이제 풀어내죠? 지금 우리 몇 명이야? 여섯 명 남은 거야? 아니야, 오지 않아. 민규 형이네. 민규 형이네. 야, 어디까지 얘기 된 거니? 몰라. 그니까, 다 모르지. 누구냐, 이거 대체. 정원우네. 범인 나오라 그래. 그리고 이게 지금 말싸움으로 될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 일이야? 네가 아는 정보는 뭐야? 증거를 더 찾아야 돼. 네가 의심, 제일 의심된 사람이 누구야? 그건 진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대우 의장님을 누가 죽였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사실 그게 시작이야. 증거를 찾아야 돼, 더. 근데 왜 갑자기 얘기하고 있다가 되는 게 없어. 윤정환 의원님을 왜 불렀니? 의심되니까. 의심이 되는데 원초적으로 돌아가면은 협박 문자를 보낸 게 누군지 찾으려고 부른 거야. 그 협박 문자라는 게 진짜 실제로 누가 보낸 거긴 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없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치. 그냥 그걸 핑계로 불러놓고 죽이는 거지. 그치. 3구역 화재 사건 이후 지지율 하락세, 재개발 관련 살인 사건이라도 뭐가 영향을? 와,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확 줄었네요. 승철아. 네. 권 회장도 죽은 마당에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라. 아이고, 살아서 나간다며. 너는 내가 살려줄게. 살려주시면 밑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뭐 살려주신다면. 어떻게 죽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에? 그거 알려주면은 재미없잖아. 이민석 씨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 아이, 몰랐죠. 이민석이가 저희 지수가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지수가 죽였던 걸.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니까. 보좌관이 시켰다 하더라고요. 보좌관이 시키고 그거를 말한 겁니까? 전지수 씨께서. 제가 아니, 나도 몰랐어요. 나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서 보니까 지수가 입원해 있더라고. 지수 씨가 입원했다고요? 지수가 죽였으니까. 차 사고로. 자기도 입원을 한 거죠. 의원님. 진짜 어떻게 죽여요? 저기 묶인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어떻게 죽이시는데요? 내가 지금 판을 치밀하게 짜놨어. 다음에 누구 죽는데요? 다음에 누구 죽는지 말해서 저한테 신뢰를 얻어보세요. 신뢰를 얻으면 뭐가 줄 건데? 다음에 뭐가 좋은 거야? 다음에 누구 죽는데요? 말 안 해주지. 자, 솔직히 딱 봤을 때 윤정한, 최승철 둘이 양측 대립구도거든?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자기 팔을 꺾어서 자기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나머지 다 죽이고 자기가 다 먹느냐. 내 지인은 지금 여기에서 이 대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대표를 계속 살려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였으면 널 제일 먼저 죽였겠지. 저도 제가 죽였으면 제일 먼저 죽였겠죠. 아니지, 의심받지 않기 위해 날 끝까지 그 당신도 거지. 의심받기 위해서 날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날 마지막으로 죽이는 거 아닌가? 당신도 날 마지막으로 죽이는 거 아니야? 한번 묶을까? 윤정아, 묶어야 돼. 아, 묶어보자. 야, 근데 이거 정한 쿱스 아니면은 탐정이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야, 누가 꺼냈어? 누구야? 윤종환, 최승철 다 살아있지? 그러니까 얘네 두 명이야. 저 이성민 탐정은 오래 살아있네. 그래. 검사, 검사.
얘가 그래. 제일 애매하긴 했어. 박정범. 어, 박정범. 디노가 죽였잖아. 그걸 커버 치려고 내가 이민석을 죽였어. 근데 그걸 커버 쳐주는 애들이 권훈이랑 사람, 나랑 저기 윗사람들이 이런 어린애들 갖고 놀다가 다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소설은 이런 거지. 시장님이 너무 보좌관이 영리한 걸 아니까 얘한테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바로 수행비서한테 다이렉트로 뭔가 넣은 거지. 그게 무엇이냐면 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런 협박 편지가 왔으니 무슨 일이 생길 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라. 네가 다 처리를 해라. 그러면은 네가 내 자리를 뭐 물려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소설을 쓴다면은 일리가 있지 않나?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전원우가 권 시장 밑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전원우일 수도 있겠다. 검사 양반 그래도 아, 내 조언도 좀 듣고 했어가지고 정도 들었는데 바로 갚았네. 아, 갈만했어요 부검사님은. 아유, 사장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라니까. 아, 난 정해 죽고 정해 사는데. 네, 그래, 사람 막 그래 하고 안 그런다. 아니, 친구가 더 없는데? 야, 셜록우가 누구야, 셜록우? 제가 셜록우입니다. 아, 1억이나 받았어? 보좌관님은 사람을 저렇게 죽이려는 걸 시켜놓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나 봐요. 저런 사람이었어, 어릴 때부터. 의원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그래서 사람? 나락으로 떨어졌잖아. 자, 지수가 죽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죠? 뭐길래 이걸... 아... 진짜. 아... 지수가 차로 치여서 죽였구나. 연지수 씨가 차로 치였다고 아까 수행비서님께서 말해주셨어요. 그래, 자동차도 폐차했고 전지수 그 아주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차로 사람을 치는구나. 셜록호 씨 영국 출약 다녔어요? 아, 영국 다녀왔습니다. 거기다가 관지구 출약원 보조강 사셨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좋네. 제가 이런 일을 했었죠? 전지수가 왜 다쳤었어? 아빠는 알지 않나? 여기 있는 거 아까 다 본 거 아니야? 그게 그거잖아, 교통사고. 넌 근데 왜 아들 시켰어, 너가 안 하고? 지수가 그렇게 했던 걸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보좌관이 아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너희 아빠 명예가 산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했던 거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야, 그걸 생각해보자. 여기서 범인이란 걸 확 알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어떤 범인? 살해협박? 우리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딱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만한 거. 그걸 생각해보면 뭘 찾을 수 있잖아. 아, 올드 프렌드. 오랜만에 보네. 여기서 봤을 때 범인이 어떻게 돼? 보좌관. 근데 보좌관 묶었잖아. 똑같아. 아니, 그냥 묶은 게 효과가 없는 걸 수도 있어, 이번에. 그치. 전원우인가? 근데 명분 없긴 없어. 원우가 범인일 거면 그거겠지, 이제. 아들을 시켜서까지 이민석을 그건 보좌관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시켜서까지. 근데 전지수가 그거 행동을 하게 했잖아. 아, 자기 아들이 나쁜 짓을 하게 만들었잖아. 이놈이 우리 아들의 편을 들여뺐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그래서 다 죽은 거야. 아, 근데 전지수 씨가 잘 말해준 게 뭐냐면 수행비서, 그러니까 권 시장의 수행비서랑 30년 동안, 30년 동안 일을 했다. 근데 보좌관은 그만큼은 안 되는 거잖아. 보좌관도 23년. 23년. 그러니까 더 오래됐잖아. 더 누구보다도 권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교류가 남다를 수 있지. 근데 저기서 이제 한 명씩 묶여봤어가지고 이제 그냥 손쉽게 한 명씩 묶으면 될 텐데. 수행비서 안 묶어봤지요? 원우. 원우랑 도겸이는 안 묶였었어. 다 가지고 나가보자. 뭐를? 증거들? 뭐 증거들. 이제 우리 넷밖에 안 남은 거잖아. 저는 지금 보좌관님을 잡으러 왔어요. 너무 못 잡아간다니까. 잡을 수 있어요. 다음엔 너야. 당신은 끝나. 3구역 이걸 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불렀겠지. 그러면서 이찬이 칼로 찔러 죽인 거고. 방화를 했는데 방화에 실패했어. 아, 방화에 실패한 게 아니라 방화를 했는데 목격자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타살 의혹이 생겨서 시장님께서 이제 그게 시장님이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 이민석을 고용해다가 죽인 거잖아. 근데 시장님 이제 회전해서 야, 셜록호가 불이 꺼지면
무섭대. 그 잠깐만 뭐야 나 이거는 못 봤어. 집에 불 한 번도 끈 적이 없대 이 사람. 불 끄는 어? 불 꺼진다. 불을 켜주면 되는 거 아닐까? 도겸이한테? 너지. 뭐가요? 너지. 뭐가 난데? 너 살인하러 왔지. 넌 뭔데? 넌 왜 죽였는데? 너 살인하러 왔지. 넌 왜 죽였는데? 왜 어두운 걸 무서워할까? 어두우면 무섭지. 불이 꺼지면 뭔가 변하나 봐. 어두우면 항상 무섭지.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진짜 다른 증거 하나도 없거든? 이거 하나만으로 의심이 너무 많이 돼. 봐봐. 직접 인터뷰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옛날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두운 걸 극도로 무서워해요. 조금 병적이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건 현장이 무섭다고 느낀 적 없나요? 현장 자체가 무섭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있죠. 어두운 걸 극도로 무서워해요. 왜? 그 다음에 이거 딱 여섯 글자 읽어줘. 조금 병적이죠. 오케이. 근데 왜 셜록 5예요? 저는 그 인터뷰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갑시다. 묶기로. 이건 소용없어요. 이걸 뚫고 살인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쇠사슬이나 지금 벌써 저희 세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다. 다 끝났어, 다. 밑으로.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까? 설마 내면에 자기한테 하는 말? 아니요, 모두한테 하는 말입니다. 시끄러워, 너 다 죽였잖아, 지금. 왜 사람들을 죽이셨냐, 모르겠어. 너 다 죽였잖아, 지금. 왜 박정범 씨를 죽였고 왜 이민석 씨를 죽였습니까? 얘가 뒷조사가 전문이래. 아니, 비질란테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지? 왜 죽였어? 너 마지막에 들어온 것부터 이상했어. 근데 불 꺼진 거 왜 싫어요? 왜 병적으로 싫어요? 무섭잖아요. 자이트 풀 안 겁니까? 에? 자이트 풀 안 거야? 키고 잡니다. 일단 묶여있어 봐요. 사람 죽이는 게 좋습니까? 대의를 위해서요. 대의를 위해서라면 다 죽여도 됩니까? 다 안 죽였어요. 여러 많이 죽였겠죠. 네. 야 어떻게 저 문구 하나로 얘가 의심되냐? 원래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심되는 거야. 수행비서 당신은 아주 그냥 어? 이민석 씨한테 몹쓸 짓 했잖아. 저는 이민석 씨한테만 몹쓸 짓을 했죠. 그렇죠. 이민석 씨한테만 몹쓸 짓 했죠. 현장 자체가 무섭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있죠. 어두운 걸 극도로. 이민석 씨는 어땠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좋아했다고요? 네. 단지 돈 때문에? 네. 감옥에 가야 되는데도? 당신도 1억 받고 왔잖아요. 어떻게 1억 받고 와서 죽어가지고? 내가 죽을지 당신이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야, 너구나? 너 진짜 뭐 있구나. 아, 불 꺼지네. 야, 불 켜봐봐. 잘 가십시오. 셜록호가 불이 꺼지면 무섭대. 집에 불 한 번도 끈 적이 없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거 딱 여섯 글자 읽어줘. 조금 병적이죠. 문 기자 왔습니까? 검사 양반 그래도 아 네 조언도 좀 듣고 했어가지고 정도 들었는데 바로 갚았네. 아 갈만했어요 부검사님은. 저는 지금 보좌관님을 잡으러 왔어요. 너무 못 잡아간다니까. 잡을 수 있어요. 다음엔 너야. 아, 당신은 끝나. 이민석, 박정범 제가 다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다 죽였어요. 제가 의뢰한 겁니다. 이민석은 수생부사 아들 전지수가 죽였습니다. 아, 전지수 씨가 이민석 씨를 죽였고요. 아, 지수가 차로 치여서 죽였구나. 어? 거기다가 관지구 추리학원 보조강사셨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좋네. 저 이런 일을 했었죠?
결국에 다 죽었네? 결국에 뭐야? 결국에는 다 여기 천국의 데자뷰야? 천국의 데자뷰. 어우 시원하다. 다 죽어서. 아 그래서 주인공 어디 갔어 주인공? 야 근데 야 외부인이 야 탐정이 범인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 에스컵스 너가 잘못 탐정 초대해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도겸. 아니 어떻게 된 거니까 탐정님. 자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궁금한 건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 야, 아니 스토리를 이해를 못한 거야? 나는 다 필요 없고 나 진짜 제일 궁금한 건 딱 그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설렜을까? 아 야 설렜겠냐? 너무 떨렸어. 너 등장인물이 뭔데? 나는 그러니까 이민석이 내 동생이고 이민석을 죽였잖아 지금. 네. 이성민 이민석. 이제. 근데 왜 다 죽여? 다 관련이 있어. 나도? 어쨌든 그 시작 형은 시발점이야. 박정범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일만 안 했으면 형이 안 끼고. 탐정님, 탐정님 성함이 오셜록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오셜록이 아니고 오셜록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이성민이에요. 이민석의 형인 거죠. 그냥. 원래 탐정 맞아 근데? 아니야 탐정이 아니야. 탐정도 동생. 아니야? 탐정도 아니에요. 전 그냥 죽은 동생의 형이에요 저는. 탐정 프로필에 사진도 없었잖아. 아 그거네. 그냥 동생의 죽음을 맞아.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맞아. 다 복수를 하는 거네. 동생의 죽음에 지금 다 연관이 조금씩 돼 있어. 그냥 너가 또라이네. 조금만 관계 있어도 다 죽이려고 하는 거네. 또라이 아니고 너는 이제 살인을 이제 우리 나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 나쁘게 살았었지. 맞아. 명호의 역할이 뭐였었지? 나는 그냥 대표 나랑 거래를 해서 제일 처음에 박정범을 죽인 사람이 디노였고 그치 디노 아 그러니까. 얘가 나랑 돈 거래를 해서 얘를 시켜서 죽인 거야 박정범.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 정리할 일이 생겼는데 처리할 사람 보여주시죠. 네 저만 믿고 맡기시죠. 믿을만 친구가 있습니다. 안 넘어갔잖아. 아이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지금 박정범 씨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급하게 처리하느라 이게 화상을 입었어. 야 그것까지. 그러면은 저 검사 말고 형사님은 형사는 대신 그 이민석을 같이 죽였어. 나는 이민석을 내 차에 이렇게 태우고 나갔어. 이제 차에서 그 차를 주차를 시키고 나갔어. 그리고 알고 나간 거지. 내가 전지수가 트럭으로 친 거고 얘네가 커버업 쳐준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쟤 왜 그럼 얘는 왜 안 죽었어? 이것도 그런 이어지는 건 거네. 그러니까 이민석을 들으면서 어제는 이성민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민석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안 하게 된다. 왜냐면 캐릭터가 그냥 탐정이니까 이게 원한 관계에 있지도 않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겸이가 막 이상한 얘기를 했어. 너 왜 친구 배신했어? 왜 친구 팔아넘겼어? 막 이런 얘기 약간 형의 그 형 모먼트가 그치, 나온 거지. 형 모먼트를 나온 거지. 이민석 씨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 아이 몰랐죠. 저희 지수가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지수가 죽였던 걸. 이민석 씨는 어땠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좋아했다고요? 네. 단지 돈 때문에? 네. 감옥에 가야 되는데도? 그럼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밌게 나오겠다. 그리고 나한테 녹음 파일을 나한테 줬어. 그 민석이가 나한테 이걸 보냈었거든. 이제 감옥 가기 전에 너랑 나랑 똑같은 있었다. 파일을 받은 건데 난 똑같은 파일이었어. 그런데 아까 그걸 틀었을 때 되게 쫄았던 거지 그게.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명에 보냈다 명한테 보내라고 했잖아. 그 중에 나도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보험용으로 몇 명한테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녹음하기로 했어. 야 이거 진짜 책으로 써도 되겠다. 아까 네 명 남았을 때 네가 저 코를 만지는 거 이렇게 순간 뒤에 우영우 우영우 아 코를 만진다고? 불이 꺼지기 직전에 뭐 했어? 근데 형 그 짤딱 당황했을 때 표정이랑 코를 한번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이 끄는 게 이제 그냥 코 만졌다. 코 만졌다. 우영우! 코 만지면 간지러워가지고! 호르몬이 분비됐어. 거짓말 호르몬 분비가 됐어. 그때 좀 찔렸어. 그때 그거잖아. 설로고 말할 때. 잘 잔다고. 앉아있을 때. 나인 줄은 전혀 의심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왜 그 뭐야. 탐정이 뭘 해. 탐정이. 약간 직업도 좀 좋았던 것 같아. 정한 쿱스 여기서 의심하다가 둘 다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이유는 아무런 그게 없어. 그냥. 마지막에 형 연기도 잘 봤어. 삼성 수첩에 그 한 명 한 명 다 정보가 있었어 원래. 사진이 붙어 있고 맨 뒤에는 셜록호의 그 얼굴이 있었단 말이야. 수첩을 잘 보면은 내가 이제 그런 연관 있는 걸 알 수 있는. 수첩이 어디 있었어? 나 맨날 계속 갖고 있었잖아 계속. 그 수첩을 뺏어서 봤어야 됐어. 그걸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지 사람들 얼굴이 다 붙어 있지. 이런 이런 사람이다. 정말 열심히 쓰길래 걔가 빈 수첩인 줄 알았어. 야, 왜 생각을 못했을까? 야, 우리는 큰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 처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증거 찾고 어려워. 비리 뭐했고 뭐했고. 근데 그거밖에 볼 수가 없어. 그치. 우리는 어려워. 당연히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범인일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배드쿨레의 장점은 그냥 이 몰입해서 허둥지둥 대주면 고잉해서 잘 만들어줘. 아 재밌네. 아 재밌어. 아무튼 좋은 컨텐츠 또 나왔네. 아 배드쿨레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와.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다음에 또 만나요. 대기실 가서 증거 쓰셔줬어? 해올게. 아니, 우리 대학교 삼각 관계잖아, 그래서. 아, 대학교 때부터 아닌가? 방금 쇼 형 대기실 가서 증거 수집을 해오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기실 가서 증거 수집을 해? 왜? 우리 죽었잖아. 왜? 아, 서명호 죽었네. 증거 좀 줘봐. 증거 수집해왔어. 증거 좀 줘봐. 치즈 프레스. 이거 증거잖아. 이거. 아, 이거 참 좋은 증거다. 치즈프레스를 먹어보니까 바로 빠져 나오는 거 같아. 그 증거를 먹으니까 더 추리가 잘 되잖아. 야, 추리가 잘 되지. 내가 봤을 때 보정환 님이야. 지금 보정환 님이 맞아. 증거 수집 야무지게 어때? 근데 얘 아니야? 근데 하이킥 중이야? 내가 증거 수집을 좀만 더 해볼게. 저 이번에 좀 많이 해봐 좀. 많이 해봐. 소란 가득. 내가 증거 수집을 해왔는데. 어. 이건 또 다른. 어, 이건 또 다른 신선한 증거인데. 이거. 아, 내가 아침에 남은 건데. 어, 이거 좀 신선한 증거네. 아, 근데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 좋은 증거이네. 야, 이거 쿠키다. 이거 쿠키다.